최선을 다해서 시연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대전 시즌 2 1라운드의 첫 번째 참가팀의 경연만을 만나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짜릿짜릿 찌릿찌릿한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양 두 팀이 제 옆에서 이제 제 귀에는 살짝 들리는데 이제 이렇게 호흡을 고르고 계신데 그만큼 열심히 무대에 임하셨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전문 판정단 분들의 평가부터 들은 후에 결과를 여러분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운드로 가실 분들을 말이죠. 김웅태 위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첫 라운드부터 너무 강력한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아주 그냥 마음이 막 떨립니다. 한 번은 정통적 섞어서 또 한 번은 또 멋진 그런 프로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서로 부딪혔기 때문에 어느 쪽 분을 들지 정말 정말 힘이 듭니다. 두 분 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힘드실 것 같은데 자, 메인 눈으로 함께 지켜보신 우리 박가희 위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 심장이 잠시 쉬어가는 타임이었는데 갑자기 막 요동쳤어요. 네. 근데 첫 라운드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조중실님은 정말 기술 부분에 플러스 점수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하늘님은 긴장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다음 무대에 올라가시면 긴장을 좀 안 하고 무대를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팀, 우리 백영수님 딱 박가희 스타일이에요. 전 표정이 좋아야 돼요. 표정이 압권이어서 무사님 같아서 무사님. 그 바비 인형을 요리조리 아주 재밌게 해주시는 그 무사 같은 그 표정에 네.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소름 돋아. 소름이 마구마구 돋을 정도로 표정까지 좋으셨다. 그리고요. 네, 너무 좋았고요. 첫 번째 하신 팀은 이제 물론 처음에 하는 거니까 한 1, 2분 동안 약간 표정이 좀 굳어 있었는데 기교는 너무 좋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표정에서 좀 밝게 환하게 싹 기교는 다 하면서 약간 무거운 듯한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게 약간 아쉬웠고. 우리 백영수 팀은 김용태 위원님하고 좀 약간 해설 위원님하고 좀 약간 스타일이 비슷하지 않나요? 또 박가희 씨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주 계속 박수를 보내고. 예, 두 분 아주 좋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최영재 위원님. 자, 조중실 이해하늘 팀이요. 예. 춤을 추시는데, 그렇게 아기자기 하면서 그러게 하트를 뿅뿅뿅 이렇게 찍어가면서 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그냥 뭐랄까 정통사계 맥을 잇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돼요. 너무 잘 치고 잘 봤습니다. 백영수 서혜린 팀, 야 정말 완전히 우리를 그냥 들었다 놨다 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거의 좋은 말씀들을 위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네, 또 사람 좋기로 소문난 우리 이혜숙 위원님 어떻게 평가를 해주시겠나요? 네, 두 팀 다 너무 잘하셨어요. 네. 자, 춤은 즐겁고 행복할 때 추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항상 방송이든지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놀 때도 마찬가지로 즐겁게 좀 긴장을 안 해야지만이 좀 예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조중실님하고 이하늘님은 조금 긴장을 많이 하셔서 너무 좀 이렇게 제 실력을 발휘를 다 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백영수님, 서혜리님 잘하셨는데 웃는 모습이 너무 제 마음에 들어서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무대를 지켜보면서 우리 서혜리님의 표정이 저분은 미스코리아 대회에 출전하셔도 표정 점수는 진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고 또 특별하셔서 어떻게 표정 연습도 따로 하시나요? 아, 백 선생님께서 저를 너무 즐겁게 해줘서 항상 이렇게 웃고 삽니다. 아, 파트너분께서 춤을 즐겁게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나 본데 아까 진짜 힙을 돌리는 그 조금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이렇게 파트너분 손을 잡으시고 힙을 이렇게 막 많이 돌리시던데? 네, 시도 때도 없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아까 더 돌리셨잖아. 이거 아니잖아. 네, 하여간 멋졌습니다. 자, 두 분도 최선을 다해주셨는데 긴장을 조금 하셨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셨어요. 어떻게 긴장 많이 되셨어요? 긴장 많이 했어요. 왜요? 떨려가지고. 나는 분명히 결승전에 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 때문에 긴장을 하셨나요? 아니요, 즐기러 왔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예, 오늘 좋은 추억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추억이 된 것 같다. 뭐 결과에 상관없이 이렇게 즐겨주셨던 것 같은데 자, 그러나 경연인 만큼 2라운드로 진출하실 첫 번째 참가팀 발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춤신대전 첫 번째 라운드에서 2라운드로 가실 첫 번째 팀 어느 팀인지 우리 김웅태 위원님 발표해 주시죠. 네, 이번 첫 라운드 그 2라운드 진출자는 백영수 서혜린 팀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